청와대 앞 비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화해남도 강영근 군동위원은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위원 한 명이 우리 측명에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국민들에 의하여 사살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뢰 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영관도 앞 우리 측 윤안의 수용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항구무원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조발의 공탄을 쏟아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에서 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인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용을 위해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용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측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의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문의 대가통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규칙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녀 동포들에게 도움을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녀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뒤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